소리보다 가족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네, 저희가 투나잇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앨범 이번 투나잇은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인 가사로 어느 뭐 시간이나 나이 상관없이 되게 마음 편안히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되게 신나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한테 아마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곡인데요. 한번 조금만 들어보실래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도 서로를 위해 꼭 잡은 손 다시 날 일으켜 나는 노래하네. 네, 이런 곡입니다. 네, 개인기. 아, 저부터요? 나래부터. 아, 저는 나문희 선생님께서 이순재 선생님께 애교 부리는 멘트 하나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보고 문이 포도 먹고 싶어 하나 더. 너무 애교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나이 들 거예요. 언니도 하나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신보라 선배님께서 2개월에 김예림 씨를 따라 성대모사 하시는 건데요. 요즘 난 alright. 어? 이거 주현 선배님께서 야이 자식. 소리바다 주간 차트 10위부터 6위까지 함께 보시죠. 이런 걸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막 지켜보고 있다. 그 글자도 나중에 신문 기사 보고 알았었어요. 그때 인터넷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그날은 언니께서 되게 막 핸드폰에 막 지켜보고 있다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장난이 뭐 저희가 막 더 부담이 오는 것보다도 힘이 되고 더 떨리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언니 감사해요. 스피커가 제가 효리 언니보다 키가 큽니다. 아. 네. 저는 효리 언니보다 하얗습니다. 아. 저는 효리 언니보다 눈이 커요. 저는 효리 언니보다 덜 까매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무한해요. 소리바다 주간 차트 5위부터 1위까지 함께 보시죠. 소리바다 가족분들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신곡의 타이틀곡이 뭔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보기 한번 드려볼까요? 1번 Tonight, 2번 Alright, 3번 Today, 4번 Monday.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소리바다 페이스북으로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정말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되게 귀엽다, 이게. 네.
네,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하는 스피커가 될 테니까요. 저희 바다 가족 여러분들 구독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스피커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 너와 함께하는 이 밤 눈부시게 아름다운 Tonight is the night